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 순대 공장. 순대 공장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작업이 당면 불리기입니다. 모든 제품에 당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평균 1톤 정도의 당면이 필요해 서둘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50가에 불리면 당면이 안 불리게 되고 또 60도가 넘어가면 당면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적당한 온도가 58도예요. 당면은 58도에서 여름엔 4시간, 겨울엔 8시간을 불려야 작업에 적당한 상태가 됩니다. 소창은 세척해서 배달된 제품이지만 청결을 위해 다시 한번 씻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선지 작업인데요. 먼저 통에 넣어서 뭉친 것 없이 응어리를 풀어줘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엔 선지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넣는데 이걸 미리 넣어놔야 냄새도 제거되고 작업의 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선지 밑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채소 준비가 남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대엔 당면과 선지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양배추는 하루 소비량만 무려 800kg 정도나 됩니다. 전통순대 경천순대를 메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대국집에서 흔히 드실 수 있는 소종순대라는 제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주 원료는 고기지만 야채라든지 두부라든지 또 각종 원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면과 각종 채소, 선지가 배합된 순대 소가 완성됐습니다. 작업자들이 바로 소창에 속을 주입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다리로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누르면 이게 나오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이거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네. 이거 소상이 터지고요. 너무 적게 들어가면 이거 제품이 안 좋으니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순대 속을 채우는 일은 단순해 보여도 결코 녹록치 않은 작업입니다. 얇은 소창이 터지지 않게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문량을 채우려면 오전 일찍부터 오후까지 꼬박 서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계속 서서 일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계속 들어갔으니까 다리가 아프죠. 찹쌀 순대에 소를 넣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속을 채운 순대는 고온에서 삶습니다. 14분 정도 조리가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그간의 수고가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체크를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네요. 순대는 속을 채워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과정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자칫 이 과정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요. 삶은 순대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1차로 식히고 차가운 냉각기 속에 넣어 2차로 완벽하게 식힙니다. 이렇게 여러 번 냉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대 제작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30분 이상 냉각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순대가 완벽하게 냉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포장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작업성도 떨어지지만 미생물적인 제어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냉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하던 중 작업자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많은 작업을 하고 식품 공장이라 위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업 중 청소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순대마다 다 품종이니까 다 틀리거든요. 떡도 있고 쌀도 있고 찹쌀도 있고 순대마다 다 틀리니까 한번 세척하고 또 다른 순대가 하니까 다 세척해야 돼요. 찹쌀 순대 작업이 끝나고 또 다른 순대 재료 분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재료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 돼지고기와 무말랭이가 들어가는 고기 순대입니다. 돼지고기 20kg, 개육이 40kg,
고기순대는 찹쌀순대와는 재료가 완전히 다른데요. 돼지고기와 닭고기 외에도 매콤한 맛을 내는 청양고추와 오돌오돌한 식감을 위해 단무지가 들어가는 고급 순대입니다.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요즘에 특히 더 인기가 높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많이 할 때는 5통, 6통. 조금 당면 순대가 많을 때는 1통, 2통 하고. 분쇄를 마친 고기 순대 소우는 이동해 찹쌀 순대와 같은 배합과 충전, 삶기, 냉각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하루에 보통 두세 종류의 제품을 4톤가량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잠시도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공정인 포장입니다. 이물질 검수 과정까지 끝낸 제품들을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포장을 하는데요. 대충대충 말아 올리는 것 같은데 재는 건 말아 무게가 모두 정확하게 2kg 이상입니다. 포장은 마지막 검수 과정으로 끝까지 제품을 신중하게 체크하는데요. 작업자가 멀쩡해 보이는 순대를 잘라버립니다. 어떤 거 버리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걸로 버리는 거예요. 기어있구나. 네, 예. 네. 이게 딱. 이게 딱 버리시는 거예요? 네, 버리는 거예요. 2kg씩 정확하게 중량을 맞춘 순대는 비닐팩에 담은 후 순간 압착 형태로 진공 포장됩니다. 이게 투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요 부분이 그 자연산에 이렇게 둥글게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직선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야 되고 이 창마다 굵기가 다 다르고 창의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기계화 시키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전부 수작업으로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 먹는 국민 간식 순대. 먹는 건 쉽지만 만드는 과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계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아, 그러니까 기계로 계속 나오니까 그럼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 돼지 부속물 공장. 뜨거운 연기로 가득한 이곳은 순댓국에 사용되는 다양한 돼지 부속물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돼지 머리는 100마리 들어가고 한 마리당 6kg 치면은 이제 100마리 들어갔으니까 600kg에 저게 아마 통이 무거울 거야, 바스켓이. 그래서 그게 한 500kg 넘으니까 1.1톤 정도? 돼지머리가 든 1톤이 넘는 통을 호이스트로 들어 올려 대형 압력솥에 넣는데요. 솥에 중심이 안 맞으면 삶는 중 물이 넘을 수도 있어 신중하게 포인트를 맞춰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돼지머리는 100도에서 1시간 50분 정도 삶았을 때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돼지 부속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돼지 머리를 가장 많이 가공하고 있습니다. 돼지 관련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1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는 한 20톤에서 25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머리가 익는 동안 다른 솥에서 미리 삶아진 부속물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작업자들. 이 통 속엔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걸까요? 생전 처음 보는 부위 같은데요. 얼핏 볼 땐 삼겹살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삼겹살과는 좀 다릅니다. 아직 펄펄 끓는데 서둘러 일을 하는 작업자들. 이 신기하게 생긴 건 바로 돼지 혀입니다. 이거 못 빼시는 거예요? 뼈가 있어요. 아까 간은 뼈하고 여기 또 뼈가 있어요. 여기 뼈가 나옵니다. 일일이 다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일일이 다 빼야 돼요. 작지만 잘못하면 목에 걸려 위험할 수도 있어 모두 제거해 줘야 합니다. 뼈를 제거하고 나서 건조를 한 후 냉각에 들어갑니다. 돼지 혀 부분은 손질이 끝나면 잘라 주로 순댓국용으로 판매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오후에 저녁까지 또 작업을 해야 내가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도시는 거네요? 네, 돌아가야 돼요.
누가 나가면 또 삼아서 또 하고. 뜨거운데 좀 지켜줘요. 총 100마리의 돼지머리 삶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익은 상태를 확인해보는 작업자.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소태의 뚜껑을 열자마자 작업자가 차가운 물을 뿌립니다. 머리가 뜨거운 상태로 너무 오래 적체되게 되면 이 안에서도 머리가 삶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성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익어 모양이 뭉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잠깐 찬물을 뿌린 후 뼈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식으면 머리뼈를 발굴하는 것이 힘들어 펄펄 연기가 오르는 뜨거운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고무장갑 안에 여러 겹의 면장갑을 껴도 뜨거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뒷무딘 것도 떨어지고 손도 너무 지키고 따가운 것도. 뼈 제거 작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공정은 세척입니다. 돼지 머리는 굴곡진 부분이 많아 사이사이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허리 아파요, 허리.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조금씩. 근데 이거 구부리고 할 때 허리가 제 가슴하고 여기 있습니다. 좀. 아, 이게 아무래도 좀 붓고 예, 하니까 좀 불편하죠. 예. 크기가 큰 돼지 머리를 닦으려다 보니 세척대가 클 수밖에 없어 신장이 작은 여성이 하기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깨끗하게 세척까지 마친 후엔 이동해 차갑게 식히는 냉각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들이 어제 삶은 돼지 머리와 혀를 다듬는 작업 중입니다. 돼지 부속품들은 의외로 손질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계와 지저분한 부위 등을 도려내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버려지는 부분만 30%가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잔털이나 이런 큰 털들 같은 경우에 그 돼지 머리 내부에 귀라든지 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좀 수작업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 소비자들이 나중에 돼지 머리를 이제 순댓국이나 이런 제품을 통해서 먹을 때 좀 이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돼지 부속물 제조는 맛뿐 아니라 청결 부분에서도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아 고되지만 최고의 맛을 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작업자들은 책임감 있게 작업을 마무리합니다.